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4월 마지막 주 주말 박스오피스 소식입니다. 뜻없는 애니메이션 열풍의 미일합작 극장판 애니메이션 영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가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지난 주말 25만 4,512명을 동원하며 누적 관객수 76만 9,114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는 개봉 이후 입소문을 타며 계속해서 관객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박스 오피스 2위는 박서준과 아이유 주연의 성장 드라마 드림이 차지하였으며 3위는 키아누 리브스의 액션 영화 존 윅 4입니다. 4위는 500만 관객을 훌떡 넘어버린 스즈메의 문단속이 흥행을 이어가고 있으며 웹툰 원작 옥수역 귀신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마지막 주 주말 박스 오피스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